한복을 입은 수묵화 속 주인공이 각박한 청년들, 이른바 3포 세대의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전통 문화를 통해 현실을 이야기하는 20대 여성 화가가 있습니다. 김범석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도, 육아도 포기한 채 질주하는 직장인. 생계를 위해 패스트푸드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각박한 이 시대 청년들의 자화상이 수묵화에 담겼습니다. 28,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꿈을 실현하기에도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다 보면은 이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사치가 돼버린 우리의 실정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현실은 가난한데 SNS로는 행복하다고 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명품을 갖고 싶은 일부 현대인들의 모순도 풍자했습니다. 그림은 고풍스럽지만 내용은 현대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과 전통에 대해서 한번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쉬운 계기를 이제 만들어졌다는 점이 차별화가 되겠고요. 붓으로 그리지 않고 이 한지를 염색해 직접 그림에 붙이면서 이 한복의 질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개인전도 열었습니다.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경쟁력 있는 소재였고 의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한복과 동양화가 현대적인 감각을 입고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